가수 조건 씨 측이 엉터리 영상으로 경희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졸업 공연 영상을 제때 내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. 교육부는 잇따라 연예인 학사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를 현장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. 가수 조건 씨 측이 졸업 공연이라고 주장한 영상엔 지난해 5월 6일이라고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. 니트 차림의 조 씨는 날씨 이야기까지 꺼냅니다. 오늘 날씨도 너무 따뜻한데 이렇게 또 조금이나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한겨울인 지난 2일 이후에 찍은 것이었습니다. 엉터리 영상 의혹이 일자 조 씨 측이 스스로 밝힌 겁니다. 지난해 8월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평가 과제인 공연 영상은 6개월이 지나서야 촬영해 제출한 겁니다. 조 씨 측은 SBS가 취재를 시작한 뒤 경희대 조교실의 제안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조 씨 측은 연주자를 동반해 1시간 이상 단독 공연을 해야 한다는 학과 내규도 문제 삼았습니다. 조 씨의 지도 교수인 이모 씨가 그런 내규도 없고 교수들도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SBS가 입수한 문건엔 이미 2015년 조 씨의 지도 교수가 다른 교수 두 명과 함께 10개 항목에 걸쳐 졸업 공연 내규를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다른 대학원생 3명은 이 내규에 맞게 공연을 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.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조건은 절대 모른다. 그 내용은. 왜냐하면 좋게 좋게 그냥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교수님이 만들면 되니까. 조 씨는 SNS를 통해 공연 준비 과정에서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생각했다며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